지영 씨, 오늘 오디션 보느라 수고했어요. 이건 지영 씨 오늘 고생했다는 선물. 감사해요. 아, 근데 무슨 오디션 봤다고 꽃가정? 데이트의 피날레는 꽃이잖아요. 데이트라니요? 아, 오늘 연극 보고 감독님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들었는데 이게 뭔 데이트래요? 아, 그런 데이트라는 남사스러운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. 지영 씨, 오늘 오디션 누가 데려다 줬어요? 아니, 그거는 지가 어쩔 수 없이 감독님 차를 타긴 했지만, 아니, 지가 그래서 택시비 줬잖여. 어쨌든 제 덕분에 오디션 무사히 갔죠. 그건 그렇죠. 그리고 오늘 연극 본 것도 지영 씨한테 도움 됐죠? 응, 그것도 그렇죠. 지영 씨, 이런 게 데이트예요. 나 지영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. 난 이렇게 지영 씨가 곤란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. 뭐라고요? 지영 씨도 나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영 씨도 용기를 내줘요. 네? 그래요. 나도 감독님 좋아해요. 감독님, 지는 감독님한테 너무 부족한 여자예요. 그러니까 지 흔들지 마세요.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누가 부족하고 말고 어딨어요? 마음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. 지영 씨, 오늘 나 때문에 많이 웃었잖아요. 아까 나랑 먹은 우동도 맛있었잖아요. 지영 씨 나랑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.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봐요.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. 땅땅땅. 이제 딴 말하기 없게. 그럼 잘 자요. 예. 감독님도 안녕히 주무셔. 아이고, 취소. 그 방금 그 예한 거는 그 취소해요. 응?